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 지금은 제주 대정 지역에 감자밭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현재 이 감자들이 올해는 질병을 많이 해서 많이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밭가에는 거의 대다수 이렇게 결주가 나버리고 상당히 죽어가 지금도 한 폭씩 한 폭씩 죽어가고 가쪽에는 질병을 많이 하고 안쪽에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 한쪽에 말라 죽어간다. 그러면 이런 건 그 황금알롱법에서는 잿빛곰팡이를 거의 보고 있습니다. 잿빛곰팡이를 본다는 것은 여기에서 식물이 자기 스스로 이 각도에서 여기에서 맺은 이래기 이설의 이래기 타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아미노산 단백질 뿌리에서 근근 무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이래기로 나와서 이슬 맺은 이래기로 나와서 줄기로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에 내려간 부위에서 잿빛곰팡이류가 식물을 감염시켜서 먹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면 여기 조금 먹고 여기 먹고 그럼 옆으로 각도가 꺾인 것들은 이래기 이슬이 이쪽을 떨어지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있는 형태. 그럼 한 포기에서도 바로 선 넘으면 죽고 그리고 조금 삐딱한 넘으면 안 죽고 그리고 요런 놈도 섰다가 다 죽었죠. 요런 놈도 섰다가 죽었고. 그 지금도, 비실비실 죽고 있는 놈이 있고. 그, 각 부위가 다 이렇게, 모양이나 이 형태가, 다르게 죽고 있다. 그게 이제 잿빛곰팡이류가, 그런 행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 놈도 보면, 요 놈은, 하나의 그 줄기가 누웠고, 하나 바로 서 있고, 바로 서 있는 줄기는 여기서 비분이 부족하면 자기가 먹은 양수분을 토해낸다. 그럼 이 영양성분이 이리 타고 내려간데 토해낸 영양성분은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래기 이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지재부에서 잿빛곰팡이 발생했다. 이런 형태죠. 그럼 이 형태가 비료 부족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그럼 이 줄기가 여기까지 말라졌고 요 밑에 살아있죠. 그럼 여기에는 흙이 베이 들어가 버리고 이래기 이슬이 땅속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죠. 요 부분에만 잎에서 흘러간 이래 이슬 이래기에서 이래 속에서 자기가 생산한 영양소를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못 먹고 뱉어낸다. 이 병은 우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충청도의 생강의 노랑병, 무름병, 강원도 고랭지의 배추의 무릉병. 그 비료가 부족하면 입속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먹었던 영양소를 토해낸다. 그럼 여기 탄수화물이 많으면 낮에는 광합성을 해서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을 수분을 증발하고 잎에서 양분을 축적해서 대사장에 사용하는데 저녁에 기공을 닫고 난 다음에 뿌리에서 양수분이 오면 잎으로 연맥으로 들어와서 사이사이에 영양이 들어가고 있다가 잎 속에 있는 양수분을 더 먹으면 잎의 당도가 떨어진다. 잎 속에 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잎 끝에 있는 수문을 다 열어서 이래기 나오죠. 이슬 동글동글한 물방울을 맺히겠죠. 그 영양소는 아미노산 단백질,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있겠죠. 잎가에가 뿌옇게 되기도 하고 영양소가 맺히면 그 맺힌 영양소가 줄기를 타고 이렇게 줄기를 타고 내려간 거죠. 이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 부위에서 이렇게 그 잿빛곰팡이가 먹어서 식물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아랫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새파랗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잿빛곰팡이류는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병이다. 그러나 잿빛곰팡이는 비가 자주 오면 잘 발생해 잘 듣게 하겠죠. 여기도 여기 지재부가 녹았죠. 여기서 줄기 타고 뿌리가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폭들이 한 폭이 속에서도 요건 잿빛곰팡이가 여기까지 들었다는 거죠. 여기 상부에서 먹고 이 영양을 공급 못 받고 이런 형태죠.
여기까지 영향이 제피 곰팡이가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여기에서도 줄기까지 상한 경우도 또 생기고, 그럼 한폭 그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피 곰팡이로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양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난다. 영양분이 그 이식값으로서는 그 이상이 돼야 된다. 1.3 이상 1.8 이하 되면 그게 안 일어나고, 지금 현재는 2.0 정도 이식값 돼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 10월 24일 현재 수분 27.9%,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다. 그러면 지금 수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식값은 1.5 이상 한 2.0, 2.2까지 돼야 된다면, 그러면 가을에 이식값은 뭐 노지의 2.5를 보면 또 이식값도 부족하다. 온도 22도 7분 이렇게 나누겠죠. 그 지금 이 감자가 알이 든다고 땅이 은그름이 가고 있어요. 들썩들썩해지죠. 이래 들썩들썩 은그름했는데 비가 충분히 와서 줄기에 묻어있는 이력을 씻어내면 제피곰팡이라도 이것도 발생 안 하는데, 올해는 비가 안 오니까 이력이 줄기를 타고 내려간 그 양분이 씻겨 나가지 않고 줄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이력이 아미노 단백질이 줄기에 묻어 있다 보니까 제피곰팡이가 피어서 이렇게 설금설금 다 죽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피곰팡이. 작년처럼 비가 왔더라면 안 죽는 현상이죠. 그래서 제주 지역에 올 2023년 지금 10월 24일인 이 현재의 모습인데 가을 감자가 생산량이 적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감자를 더 다수하게 일부를 한다면 비가 오면 제일 좋겠고, 어떤 영양제보다 더 좋겠고, 그리고 황금을 넘겨서 이 감자에 어떤 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농업농가에서 설명한다면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를 연면시에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탄수화물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력을 안 맺는다. 이슬을 안 맺는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죽는 제피곰팡이를 막을 수 있다. 영양 부족에 의해서 이력을 뱉어서 죽는 게 제피곰팡이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7일에서 많게는 15일 간격으로 해서라도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올해 가을 감자는 생산량이 좀 많이 감소되겠다. 한 30% 이상 감소하겠다. 많게는 50% 이상 감소하겠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